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워. 왜 무서워? 벌 주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벌 줘요. 저도 무시무시하게 줘요. 그래서 벌은 무시무시, 벌은 무서운 거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움만. 형벌을 생각할 때 두렵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면 두려움은 없어져 버린다. 아, 하나님이 벌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벌 주시는 하나님과 벌 안 주시는 하나님이 나타나 있어. 왜 벌 안 줘요? 벌 주실 때는 죄의 책임을 누가 질 때입니까? 인간이 질 때예요. 벌 안 주실 때는 죄의 책임을 하나님이 지기 시작해요.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확실한 개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 왔다가 구약에 갔다가 또 막 헷갈리는 거예요. 자, 첫째. 그래서 이거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실컷 얘기해 놓으면, 그래도 구약에 이래버리면, 그런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참으로 답답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시간하고 저녁 다음 시간에 걸쳐서 쭉 제가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이해하기 위하여 이거를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벌 주시는 하나님인데 벌 안 주시는 하나님이고 벌 안 주시는 하나님이고 근데 벌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왔다 갔다 혼란에 빠지게 돼요. 자, 이게 이런 혼란이 무엇 때문에 오느냐? 그것이 바로 율법 때문에 옵니다. 그렇죠? 율법에는 안 지키면 어떻게? 죽여. 그러니까 벌은, 율법 안 지킨 벌은 누가 받아야 돼? 인간이 받아야 돼. 자, 그런데 그 율법이, 여러분, 율법, 성경에는 이 율법을 다른 말로도 많이 표현했습니다. 뭐 규례, 율례, 계명 이런 식으로 다 같은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 율법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600개가 넘어. 630몇 개든가 뭐 그래요. 근데 그 수많은 율법을 딱 요약한 것을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10개로 딱 요약해. 십계명을 지키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율법은 십계명이다. 율법은 십계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 율법을 십계명을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딱 요약해 가지고 두 돌판에 열 가지 계명으로 딱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수로 친히 자기 손으로 기록하신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자, 율법, 계명 그러면 그건 전부 다 뭐예요? 명령입니다. 그렇죠? 지키라. 지키라. 안 지키면 사형이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만약 내 명령을 네가 안 지키면 사형이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십계명 그 두 돌판에 모든 율법이 탁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 그 십계명 그 두 돌판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한번 봅시다. 신명기. 그때 내가 돌판들,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뭐라고? 언약. 이상한 얘기가 튀어나와. 하나님이 십계명 그 두 돌판은 하나님이 너희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뭐예요? 언약이래. 여러분, 언약은 약속입니다. 명령인 줄 알았던 계명이 알고 보니까 뭐라? 약속이요. 예. 네. 약속이야. 이제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명령이 언약이야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사람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두 돌판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 언약 보니까 언약의 돌판이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으니. 그 두 돌판에 글은 하나님의 친수로 자기 손으로 친히 기록하신 것이요. 예. 네. 자. 그러면 40조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11절입니다. 내게 돌판 곧 뭐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모세가 이 두 돌판을 받은 사람인데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거는 약속의 돌판이다. 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아 하고 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 십계명은 구약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신명기 여기 있어요. 출애굽기 모세오경의 십계명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뭐라? 약속이에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구약이라고 불러. 구약 성경을 구약이라고 불러요. 구약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옛날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맨날 명령해요. 그렇죠?
뭐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란 거 이거 하면 죽을 줄 알아 맨날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옛날에 해주신 약속이다. 그럼 옛날이라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가 옛날이고 언제가 그래서 그 옛날 약속이 지나갔고 무슨 약속을 받았다 우리가 새 약속을 받았다 그게 신약이에요. 그러면 옛날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줬고 모세를 통해서 줬고 새 약속은 예수를 통해서 줬다. 보세요. 자, 옛날 약속, 율법은 옛날 약속입니다. 그렇죠?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왔대. 그 온 게 누군데?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준 옛날 약속을 하나님이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뭐길래?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풀기 위하여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에게 예수를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라 라는 약속이 옛날 약속이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율법과 십계명은 뭐예요? 구약이야. 옛날에 한 약속이야. 그 옛날에 한 약속은, 하나님이 옛날에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약속의 내용이 뭐더라? 여기 나와 있잖아. 은혜. 은혜와 진리. 모세 율법은 은혜를 찾아보기 힘들어. 그렇죠? 맨날 뭐 해라, 안 하면 죽을 줄 알아라. 네. 그건 진리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예수님이 하심, 내가 온 것은 옛날 약속, 구약,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게 불완전했어. 왜? 그 속에 은혜가 없었어. 그거를 그 구약 율법과 선지자를 뭐예요? 그것이 내가 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풀겠다는 약속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은혜요, 진리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왔다 이거야. 왜 왔어? 약속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 그리고 구약 선지자들의 모든 그런 예수가 올 것이다. 즉 은혜와 생명이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와 생명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다, 이 말이. 그런데, 왜 그 율법이 약속, 율법이 세상에 약속이래요? 왜 그래요? 요거를 알아야 돼. 아, 율법은 약속일 수밖에 없구나. 왜? 이제 이거를 알아야 돼. 자, 우리가 십계명으로 가봅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참, 이 십계명을 읽으면 멋집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시작이 이거예요. 십계명의 시작이. 이 십계명의 시작을 딱 읽어보면 십계명의 약속이라는 것이 딱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세상에 존재했던 국가, 나라들 중에 세계 최대 강국이 이집트였어요. 제일 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집트에 뭐로 살고 있었어요? 노예가 되어 있어요. 최소한 400년 동안.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뭐, 올바른 교육도 못 받고, 맨날 뭐요? 일 안 한다고 채찍으로 맞고, 조금 쉰다고 앉아있으면 뒤에서 쨔게 하고, 그 밥도 잘 안 주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 강박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거를 400년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 노예 생활을 한 40, 50년 하고 나면 다 끝나, 죽어. 그럼 400년이라면 몇 대를 한 거예요? 10대를 한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아들, 딸을 낳고, 또 그 노예들이 또 아들, 딸, 노예가 낳고, 세상에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노예야. 노예란 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 대접을 안 해줘. 노예는 상품이에요. 언제든지 뭐예요? 돈 딸리면 팔 수 있어. 그 주인이 바뀌면 또 그냥. 인간이 뭔지를 잘 모르는 그런 인간이 돼버려. 노예, 노예, 노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냈을 때는 인간다운 인간이 없어. 10대를 그거부터 알아야 돼. 이제 그것도 은혜예요. 그걸 알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은 그때 막 한 150만 명이라고 추산하는데. 150만이면 상당한 숫자의 민족이에요. 그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여러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 민족들의 지 민족들 중에 지 인간답지 않고 짐승같이 살았던 그런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 이래가지고 뭐 다 처음부터 보통 사람들하고 뭐 급이 다른 그런 백성이 아니에요. 강박할 수밖에 없도록 그걸 하나님이 허락했을까? 이것부터 이 사실부터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인간들을 인간 같지 않은 짐승 같은 인간들이에요. 인간들을 구원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야. 왜? 내가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내가 착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인간들도 나는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집트
이집트의 그 노예라는 것은 재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노예가 몇 명이다 그러면 그 부자야. 그러니까 노예가 150만 명 정도 됐으니까 얼마나 큰 공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동력이 부죠. 그렇죠. 그래서 이집트의 왕, 바로 왕이 노예를 뺏길라 그래요? 뺏길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노예, 이집트의 노예들을 구원해 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게? 네, 어떤 인간도 이집트로부터 그 노예들을 해방시켜 줄 수가 없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한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낸다, 내시는 하나님. 그 이집트는 우리들은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 죄의 세상이야. 그리고 나를 꽉 지배하고 있는 뭐예요? 조건적 사고방식. 그렇죠? 그래서 내 말 안 들으면 밉고 화내고 분노하고 이게 우리들의 이집트예요. 이걸로부터 하나님이 해방시켜주죠. 이거는 인간은 할 수 없는 해방, 구원이야.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말은 멋들어진 말입니다. 나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해서 너희 같은 전혀 인간 같은 인간이 없어. 그런 너희들까지도 사랑해서 너희를 해방시켜준 하나님이다. 벌써 여기서 뭐예요? 그 뭐, 유대인들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 잘 섬겼을까? 아니죠. 다 노예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계명을 주는 걸 보면요. 수준이 낮아도 이렇게 낮을 수가 없어. 어떻게 줘요? 도둑질 하지 말라. 여러분, 그, 도적질 하지 말라는 율법을 줘야 될 정도라면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뭐라는 얘기예요? 도둑놈의 새끼들이다 이 말이야. 왜? 뭐 돈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무의 것도 주인 안 보이면 그 즉시 그건 누구 거예요? 내 거야. 여러분 옛날에 제가 7살 때 6.25 전쟁이 났는데, 그때 그랬어요. 그때 부산에 피난민들이 길거리에서 또 차고 막 형편없었어. 그때 뭐 있잖아요. 뭐 보이면 주인 안 보여. 그렇죠? 주인이 어디 뭐 잊어버리고 갔거나 곧 돌아올 거나, 주인 없으면 그건 내 거라니까. 그리고 뭐, 양심에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느껴. 왜? 아, 오늘 재수 좋은 날이야. 그, 인간다운 인간이 아니지.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들은 덜컥 기분 나쁘면 죽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죽이지 마라. 참, 한심한 백성들이야. 아시겠죠? 근데 그것들은 안 죽이면 돼. 그렇죠? 도둑질 안 하면 돼. 그래서 쭉 가다가, 여러분, 열 번째 계명에 도달합니다. 열 번째 계명은 제가 보여드리죠. 여러분, 가늠하지 말라도 있어. 왜? 이것들은 여자 혼자 있으면 뭐예요? 그냥 덮쳐버려. 그거는 뭐, 일상이야.
여자 덮쳤다고, 노예들끼리 덮쳤다고 해서 뭐, 누가 벌 주는 사람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홉째 계명 끝으로 갈수록 이게 힘들어져. 거짓말 하지 마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인데. 이거 얼마나 어렵겠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나 낙이나 소가 아주 건강하고 멋있게 생긴 일도 잘. 그러면 부러워 안 부러워? 부럽죠. 우리 소도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하지 마. 누구한테? 노예들한테. 부러워하지 말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그게 뭐든지 그 이웃의 소유를 어떻게 탐내지 말라.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여러분, 죽인다, 간음한다 이런 것들은 도둑질 하는데, 이건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거짓말 하지 말라? 말 안 하면 돼. 근데 이거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거는 자연히, 와, 좋은 거 보면 뭐예요? 와, 저 자식 마누라 겁나게 이쁘네. 우리 내 마누라도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래, 여러분. 이거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이거를 된다고 하는 놈은 위선자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딱 보고 이거는 나는 할 수 없는구나. 아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야. 이 십계명을 딱 줬는데, 예, 힘껏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요? 위선자야, 거짓말쟁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만날 때마다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요. 외식하는 자란 말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들아. 즉, 위선자들. 왜? 우리는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우리를 본보고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뭐요? 죽이실 것입니다. 벌 주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가르쳐 온 거야. 사실 이런 탐내지 말지니라 하는 율법을 탁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그랬다고. 안 되는 것. 아시겠죠? 그러면, 왜 인간이, 자, 보세요.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줬을까요? 그래서 율법을 준 목적은 뭐냐? 사도 바울도 옛날에는 바리새인이었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율법을 잘 지켜봐. 그러면 우리처럼 너희들도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게? 여러분, 로마서. 자,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이게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어렵게 번역을 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게 훨씬 더 좋은 번역이에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율법을 주셨어. 왜 줬냐? 이거는 이것도 번역이 참 웃기게 번역했는데, 일단 이 번역대로 해도 말은 되긴 돼요.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고 율법을 줬대요. 말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은 죄를 안 지게 하려고 준 건데, 사도 바울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 또, 이건 이제 한글 킹 제임스 번역이고, 개역 한글 번역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뭐, 그거나 이거나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또 다른 거 좀 봅시다. 공동 번역 말. 법이 생겨서 범죄는 늘어났지만, 이것도 말이 안 돼. 법이 생겼는데 왜 범죄가 늘어나? 법이 들어오면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어떻게? 탐내는 것도 죄래. 그 법을 깨닫기 전에는 나는 뭐요? 나는 이 세상 보통 사람들보다 뭐요? 괜찮은 사람. 죄가 없는 사람. 내가 뭐, 도둑질 한 것도 없고, 또 도둑질 할 생각도 별로 없고, 뭐, 내 돈 충분히 있는데, 뭐, 필요하면 내 돈 가지고 내 거 사지. 왜 훔쳐? 그러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도둑질 안 할 사람이니까. 나는, 우리 마누라가 너무너무 좋은데, 다른 여자, 하고 가늠할 생각? 없어. 근데 이 정도 되면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탐내지 말라 딱 하니까 어떡해? 나도 죄인이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면 자기가 착한 줄 알았던 사람도 어떻게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 아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인 줄로 알았더니 나도 뭐예요? 내 마음을 보니까 나도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그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도 풍성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예. 나는 이 정도 내가 같으면 이 교회에서 나보다 헌금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이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필요해 안 해? 필요 없어. 왜?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내가 봉사 많이 하고 그거 가지고 구원받 천국 갈 뭐예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뭐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 근데 자기 스스로 나는 자격 있다는 사람은 은혜를 줄라 그래도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자격이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사람이 구원을 거부하는 거예요. 은혜를.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암이라는 병에 걸렸었는데 자꾸 사람들은 우리들의 본능적인 생각은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 생각으로부터 여러분이 완전히 해방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을 보면 여러분 죄를 지면 벌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을 보면, 내가 지은 죄로 내가 받아야 될 벌, 곧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벌을 누가 대신 받아? 예수님이.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 아니야. 그래서 그 불완전함.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이 율법을 없애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와서 이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하려고. 구약 모세 율법을 보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지만은 그거는 완전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의 하나님을 완전히 나타낸 건 아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불완전하게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주셨나? 그거는 뭐예요? 그 당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완전한, 너무나 악한 것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악해도 사랑한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지. 왜? 아무리 나빠도 사랑하신대.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불완전하나마 뭐를 잡아야 돼? 질서를 잡아야 돼. 그래서 당분간 주신 옛날 약속.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모습. 벌 안 주는 하나님. 모든 벌은, 죄의 대가로 받아야 되는 모든 형벌은 누구가 받는 하나님? 하나님 자기가 책임지시는. 왜 그래야 돼요? 여러분, 부모들도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식이 사형수가 됐어. 그런데 그 부모가 죽고 싶은? 대신 죽을 수 있다면? 대신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아직은. 엄마들은.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죽어야 될까.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있어. 누구예요? 다윗.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빠에게 반기를 두고 아빠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오다가 압살롬이 죽어버렸어.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압살롬아, 네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 내가 죽어야지. 그 반역자야. 자기 아들인데.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가 주는 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무슨 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즉,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너희들의 죄를 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 대신 죽어주시는 그 예수라는 그 길밖에는,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길밖에는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은 너희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그랬어요. 율법 자체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율법 지킬 수 없이 악해진, 변질되어 버린 너희를 어떻게, 그래도 구원해서 내가 이제, 자, 그게 이제 그,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이 구약이에요. 그러면 구약은 어디까지 유효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실 때까지 유효하죠. 예수님이 왔어. 예수님이 그때부터 뭐라 그래?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죽고 너희를 구원해서, 너희를 구원,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내가 왔어. 그리고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면, 아, 그때부터는 나는 너희를 어떻게, 너희에게 약속해. 무엇을 약속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 왜? 구원을 했으니까. 구원을 해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이 터가, 집터가 너무너무 좋아. 근데 그 집에 옛날에 어떤 부자가 그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그게 벌써 200년이 지나가지고 다 무너졌어. 그 집을, 응? 그 집을 새로운 새 집으로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피로 우리 모두를 어떻게 샀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를 샀어. 그래서 샀다 하면 뭐예요? 산 사람이 소유주지. 그 소유주가 되어야만 그거를 밀어버리든지 새로 짓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그거를 우리를 소유주로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완불했다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미국만 하면 it is finished, 끝냈다. 그건 결국 회계학적 용어로는 완불이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거라니까 지금. 그거를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자꾸 뭐라고 생각해. 나는 하나님 소유가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저 안에 자격 달라고? 자격증 100개, 1000개 가져가도 자격 있는 사람은 구원 안 해요. 자격이 없는 죄인이란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그 구원하시는 은혜,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 뭐예요? 가망 없는 죄인이다. 내가 너희들 대신 죽어서 그 피값으로 너희들 사야만 구원, 사서 구원을 하는 거지. 율법 지켜서 하겠다고 꿈 깨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율법 지키는 걸 포기하고 그리스도께로 가? 아, 나는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주지 않으면, 사랑으로 봐주지 않으면, 그것도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십자가를 탁 보니까 뭐예요? 와, 나를 샀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야, 마태복음. 자, 여기 보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 선지자와 율법, 그럼 이게 뭐예요? 구약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에스겔, 모든 선지자들의 글은 다 구약에 있어요. 그리고 율법도 구약에 있어요. 그 구약, 그것들은 다 구약, 옛날 약속이었다. 지금 이거 누가 하시는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드디어 구약에 약속하신 예수님 자기가 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까지 율법과 선지자의 글 지키느라고 수고 많았지? 이제는 끝이야. 그것은 율법.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니? 요한. 예. 이 요한이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하죠.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이야. 세례 요한 다음에는 누구야? 나야. 이 말을 지금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와 그 무시했던 벌주는 하나님을 예언한 것은 요한의 때까지니,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는 지금 뭐예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한 6개월 차이에요. 예수님이 한 6개월 늦게 태어났어.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는 예수님은 뭘 가지고 오셨어?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어. 네. 진리를 가지고 오니까 구원은 공짜야. 이때까지는 뭐요? 대가를 치러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가망 없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됐다 이거지. 자, 여러분, 문둥병 환자, 중풍병자 다 예수님 어떻게 해요? 회개해라. 그래 고쳐주지.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여기 사? 불쌍히 여기 사. 긍휼히 여기 사. 불쌍했어. 은혜로, 사랑으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까지, 예수님 때까지는 천국은 어떻게? 이제 예수님이 오고 난 뒤부터는 천국은 진노를 당한대. 이때까지는 천국에 진노할 자가 없었어. 진노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밀고 들어간, 문 안 열어도 뭐요? 밀고 강제로 들어가는 것을 침내, 침노라고 그래요. 적군이 침노해 들어온다. 이제 천국은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이때까지는 유대인들은 천국 근처도 못 가서, 왜? 맨날 문 밖에서 뭐예요? 자격이 다 갖춰졌는지.
이 정도면 들어가서 신청을 해볼까? 그럼 지금 많은 교인들이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흘리신 피로 우리를 이미 뭐예요? 샀어요. 샀다고요. 자, 집 노릇당한다. 그 보세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 천국을 빼앗는데 누구가? 침노하는 놈들이 천국을 빼앗게 돼 있대. 빼앗는다는 말은 뭐예요? 강탈한다는 말이에요. 왜 강탈이에요? 천국을 받을 자격이 없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 구원 주세요! 하고 빼앗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대로 하면 빼앗을 수 없어. 그렇죠? 빼앗다가는 맞아 죽어. 이제는 빼앗는데. 침 나고 빼앗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천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천국을 강제로 침노해서 밀고 들어갈 수 있을 때는 언제 밖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밀고 들어가? 하나님이 천국 문 안 열어주는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때부터는 침노에 들어올 수 있대. 그러면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천국을 빼앗긴데, 너희들 침노에 들어오면 빼앗을 수 있대. 자, 여러분. 침노를 못하게 천국을 딱 막으면 아무도 못 들어오는데, 침노해. 들어올 수 있어.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천국을 빼앗긴다고? 천국 너희들 찾으라고?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침노란 건 자격이 없는 자들이 들어오는 것, 쳐들어오는 것을 침노라고 그래요. 자격이 없는 자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쳐들어오는 것을 내가 허락하겠다는 거야. 환영하겠다는 거야. 구약 시대는 지나갔다, 이거야. 율법대로만 안 돼. 침노했다간 뭐요? 즉사하려고? 근데 막 쳐들어와, 이제. 왜? 예수님은 뭘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어. 나는 너희를 무조건적 사랑. 내가 너희들이 받을 벌 대신 받아주고, 너희들은 구원해. 그거를 믿는다면, 뭐예요? 침노해. 내가 문 열어줘.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천국의 주인이 되고, 그 말을 천국은 빼앗을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천국을 빼앗기고 싶어. 천국 들어갈 자격을 갖추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수 하나님이 이미 자기 아들을 나의 모든 죄를 책임지고 벌받게 하시고, 나에게 내 벌은 이제 없어. 그리고 나를 자기 걸로, 자기가 나의 소유주가 됐어. 이제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 그래? 자, 이제 구약은 지나갔다.
이제 은혜 시대가 너희가 너희들은 그 은혜로 생명을 받았다. 너희들이 죽은 자였는데 이제는 산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은혜와 생명을 가지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약속한다. 지금부터 나는 내 온 힘을 다해서 너희를 변화시켜 줄 것이다. 어떻게 변화시켜 줄 것이다? 너희가 지금 탐내지 않으려고 그래도 탐낼 수밖에 없지.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그래도 안 되지. 결국 그렇게 되도록 내가 책임지고 해 줄게 라는 약속이 신약. 그거를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 죄의 형벌은 예수님이 다 대신 받아주셨으니까. 그래서 구약 때 죄인들이 죄를 지면 자기 죄의 책임을 자기가 받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죄를 짓고 자기 죄를 죄 책임을 지고 자기들이 받아서 죽어버리면 그거를 그냥 하나님이 네가 죄를 졌으니까 네가 죽어야지. 그거는 법적 공의라고 부릅니다. 저는 사랑적 공의가 아니야. 사랑적 공의는 뭐예요? 네가 죽어야 될. 그 나는 네가 죽는 것을 나는 볼 수가 없어. 내가 대신 죽고 너를 살릴 거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공의, 곧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공의와 사랑은 분리되어 있어. 예, 아시겠죠? 내가 사랑하니까 사형 면제해.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공의가 아니에요. 내가, 사형 면제하라고 죽이지 마. 내가 특별히 잡아줘. 그러면, 그거는 밑에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보여?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안 살려주고, 이게 공평하지? 하나. 그런 거를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는 뭐예요? 얘 죽는 걸 난 볼 수가 없어. 근데 죄에 대한 벌은 사형이야. 얘를 살리려면 누가 죽어야 돼? 내가 대신 죽지. 그게 사랑이요. 동시에 뭐예요? 공의예요. 예수님이 대신 안 죽으면 그건 공의가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는 그 자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지금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공의와 사랑을 따로 본다는 거예요. 마치 믿음과 행위를 따로 보듯이. 그래서 행위로는 못 받고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그럼 또 저쪽에서는 행위 없는 믿음이 행함 없는 믿음이 그게 믿음이냐 이래 가지고 뒤죽박죽이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운 사랑이야. 자기가 안 죽고 우리를 살려주면. 그거는 공의로운 사랑이 아니야. 죄의 대가는 치루어져야 돼. 그렇죠. 그것이 옳아. 그래서 하나님도 그
것을 책임지되 누가 대신 치르는 걸 자기가 대신 치르고 우리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죽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아나. 그래서 은혜와 생명이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죄값을 벌받지 않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벌, 그런 더 이상 인간에게 적용하지 않고 누가 대신 받겠다? 그게 구약의 약속이었다.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므로 율법과 그 무시무시한 형벌의 율법, 그걸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래요. 그것을 행위의 법이라 그래요. 그 행위의 법에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는 이제 무슨 법을 따라가? 성령의 생명의 법과 행위의 법이 아닌 무슨 법? 믿음의 법을 우리는 따라가게 되었다. 그 믿음의 법,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행위의 법은 맨날 떨려, 그렇죠? 왜? 안 지키면 벌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행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해방시켰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신 신약, 새로운 약속, 나를 누구처럼 만들어주겠다? 응? 자, 보세요. 그래서 요거 끝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저는 이 말 때문에 예수님 포기할 뻔했어요. 어떤 놈이 완전하게 될 수 있어? 이것도 명령인 것 같지만은 뭐예요? 너는 완전할 수 없다. 누가 해주겠다? 내가 만들어 주겠다니까. 그러니까 약속이니까 믿어야지. 아시겠죠? 약속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 이 말을 볼 때 하나님이 책임지고 나를 이제 자기 소유로 만드셨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완전히 책임지고 하나님처럼 나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 이게 이제 신약입니다. 아시겠죠? 명령으로 보이니까 우리는 자꾸 명령이라고 생각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줬던 모든 율법을 딱 한 줄로 완전케 하면 그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모든 불완전했던 율법을 완전케 한 한 줄이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게 해 줄 거야. 왜? 내가 너희를 샀으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헌집 헐어버리고 밀어버리고 내가 새 집으로 지어 갈 것이야. 그렇죠? 네.